대한민국의 최고봉은 바로 우리 제주의 자랑 한라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세계 자연유산에 등재가 됐고요. 360개의 오름과 다양한 식생을 품고 있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주인공들이 저기 저 한라산에 가득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제가 올라갈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왔습니다. 각오 대단한데요.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다양한 식생을 품고 있어 살아있는 생태공원이라 불리는 한라산. 청정 한라산의 정기를 받고 자라 더 값지고 귀한 산야초를 만나러 갑니다. 16년 전부터 한라산에 산야초 씨를 뿌려놨다는 주인공을 만나러 한라산으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오늘 저랑 같이 올라가실 건데 한라산을 그렇게 많이 오르신다면서요? 매일 출근합니다, 매일. 매일요? 네. 아니, 1950m를 매일 보신다 그렇게? 1950m는 아니고 여기가 900고지입니다, 900고지. 900고지. 네, 네. 요거는 뭐냐면 매일매일 온도 체크하는 거예요, 온도. 근데 여기 온도, 남은 알아서 잘 자랄 텐데 왜 굳이 온도를 잴까요? 근데 이제 표고버섯이 이것도 똑같아. 저온성, 중온성, 고온성에서 따뜻할 때 나는 버섯이 있고 중간일 때 나는 버섯이 있고 차가울 때 나는 버섯이 있어. 근데 여기는 고지가 높으니까 저온성을 써요, 저온성. 한라산의 다양한 버섯 가운데 예로부터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이 표고버섯인데요. 이 칼슘이 많아서 독특한 향이 있어요, 이게. 뭐 조선시대 임금님한테도 진상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오, 이거 그냥 표고 냄새가. 뭐 다른 버섯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버섯은 다 유기농 인증이라 그냥 생으로 먹어도 돼요. 생으로요? 네. 이야, 제가 처음 맛보는 맛이에요, 이거. 이게 저 표고버섯은 섬유질이 풍부해서 네. 좀 오래 씹어서 드셔야 돼. 씹을수록 버섯 향이 고소하고 좀 달콤할 거예요, 아마. 지금이 이 표고 철이에요, 대표님? 지금 철은 아니에요, 사실. 철은 아닌데 최근에 이제 그 이 버섯이라는 게 아까 적정 온도도 있어야 되지만 그 온도 편차가 심할 때 충격 발생을 하는 거거든, 버섯이. 네네. 그러니까 밤하고 날씨가 더워도 밤하고 낮하고 일교차가 심하면 버섯이 발생해요. 그래서 지금 철은 아닌데 하나씩 보여요. 이게 다니다 보면. 온도 차이가 심할수록 그만큼 이제 충격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네. 지속적인 수분 공급이 필요한 버섯에게 고자월이나 습지가 넉넉한 한라산의 생태 환경은 그야말로 지상 낙원인 셈인데요. 이번엔 또 다른 산야초를 만났습니다. 요건 저 울릉도산 산마늘이에요. 울릉도산. 산마늘요? 네. 그러니까 뭐 어디가 마늘이 있어? 마늘 어디 있어? 이게 산마늘. 아, 네. 이번 꽃. 네. 지금 이제 약간 그 생으로 먹기는 약간 좀 철이 지났는데 네. 그래도 이게 산에서 있어서 아직도 연해 먹을만해요. 마늘이요, 마늘? 명이나물이라고 하기도 네. 하고 산마늘이라고도 해요. 명이나물이니까. 정식 명칭은 산마늘이에요. 이게. 저는 아침에 이거 출근하면은 네. 이게 따서 이렇게 하나씩 먹어요, 이거. 생으로요? 응. 뭐든지 다 생으로. 아까도 버섯도 생으로 드셨는데. 이거 굉장히 달아, 달아. 뭐 생으로 드셔보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먹으면 달아, 달아. 오, 단맛이 나네. 네. 씹으니까 단맛이랑 매콤한 맛이 같이 나네요, 보니까. 그 샐러드. 아니, 자꾸 먹으니까 되게 맛있네요, 이거. 네. 이게 향이 네. 입에 한 게 한 2, 30분 이상 강해. 요것도 이제 지금 많이 좀 봉성한 거 보니까 네. 철인가 봐요. 지금 이것도 철이 지나는 단계. 지나는 단계? 네. 네. 그럼 언제쯤 많이 이 꽃이 네. 꽃대가 지금 이제 열매가 맺히잖아요. 네. 열매가 맺히면은 이 잎사귀가 좀 순한 거네. 저 억세지는 거. 그럼 언제쯤 딱 꺾어야 제일 맛이 좋을까요? 뭐 꽃대에 올라오기 전 올라오기 전이 제일 좋고 그리고 저 임간 재배 산에서 재배하는 거는 네. 꽃대가 올라와도 종자 맺히기 전에는 괜찮아요. 이거는 뭔지 이거 뭔지 아세요? 요거는 파도 아닌 것이 요게 그 봄나물의 제왕 원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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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뭐 있어? 이왕 가는 길에 또 보여줄게. 네. 여기는 또 이제 조립돼 있고.
지금 뭐 영양분도 많고 채취를 안 했더니 곰치가 아니 이것도 이제 우리 대표님의 게으름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거 이제 지인들이 와서 따가기로 했는데 안 따가가지고 이렇게 커졌네. 보통 딱 적정 사이즈가 어느 정도예요? 애기 손바닥 많은 거니까. 애기 손바닥. 예, 한 요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제일 좋은 상태예요. 이게 이제 적정 사이즈인데 잠깐 방심하게 되면 이게 이만해진다는 거. 한 네 배는 되겠네, 네 배. 임희규 씨가 한라산에서 키우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가 다 잡초밭 같아도 여기가 다 사냥산밭이에요. 이게 다 삼이에요, 이거? 네, 네. 와, 그럼 이것도 삼이겠네. 네, 이거 다 지금 저 이 삼 잎사귀는 산에 가서 보면 5잎이야. 잎이 5개. 넣어서 뿌리가 안 상하게. 네, 이렇게 대주면 우와, 아니 뭐예요 이거? 이게 지금 7년 된 건데 이만밖에 안 해요. 뭐가 7년 된 거예요? 산양삼. 산양삼 7년 산. 이야, 7년근. 이야, 네. 저 처음 봐요 이렇게 패스포난 거. 이야, 아니 일단 7년 치고는 좀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한 번 옮겨 심은 건데 네. 7년 동안 한 번도 안 옮겨 심으면 이거보다 더 적어요. 아... 네. 그 산양삼의 정의는 그 검증받은 종자를 산에 파종하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뭐 거름을 줘서도 안 되고 차광을 해서도 안 되고 그 이제 자연이 기르는 게 산양삼입니다. 한라산 900보지에서 이슬만을 먹고 자라난 이 산양삼. 이 귀한 거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원기 회복. 아, 산야초를 요리할 때는 천연의 자연 향이 살아 있어 특별한 양념이 필요 없습니다. 간이 아까 제가 생으로 먹을 때랑 네. 다른 게 일단 간도가 아니지만. 말캉말캉하고 또 약간 쫄깃한 맛이 있어가지고 부드럽죠?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평소에 한라산에서 키운 산야초 밥상을 즐겨 먹는다는 임희규 씨 부부. 10여 년 넘게 이어온 건강 비결인데요. 산야초로 만든 장아찌도 최고의 반찬입니다. 이거는 다 여기서 있는 건데 저희가 이거 오래 보관이 안 되니까 지금 요거는 보이는 건 이제 명이나물, 요거는 곰치, 이건 여기 참나물이 자생해요. 이건 참나물. 그다음에 이건 표고버섯 꼭지. 이건 제피의 어린 순이에요. 그래서 이거 장아찌를 담으면 1년 내내 먹을 수가 있어요. 청정지대 한라산이 키워낸 소박하지만 건강한 자연밥상을 만나봤습니다.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 요리에 몸도 마음도 지친 요즘 한라산 산야초로 건강한 식단 챙겨보세요.